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내 컵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사랑으로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내리소서 주님의 손 나의 동산 내 마음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 주소서 나를
집을 찾아
예수의 오늘도 그대는 주시지요 믿는다 만고의 여러 가지의 맘 주시지요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문제 가운데에서 어제 오늘 쌓인 문제가 아니라 고질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아니면 어쩌면 20년 전에 한 예를 들면 내 몸속에 고질병이 있습니다. 치료가 되질 않습니다. 평생 이 병을 안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환경은 다른데 또 환경 속에 들여다보면 오래전부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마치 내 몸에 병이 있듯이 늘 이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고통을 겪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은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한 여인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여인이 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병은 어떤 병이냐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인 몸에서 피를 계속해서 흘러보내는 다시 말해서 하혈을 하는 그런 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유출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혈루병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2년을 한시도 빠지질 않고 쉬지 않고 피를 계속해서 흘러내린다는 것은 피가 모자라면 사람이 건강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어지럽습니다. 길을 제대로 걸을 수도 없습니다. 늘 무기력하게 누워있어만 합니다. 항상 몸속에 피가 모자랍니다. 12년 동안 고통받는 이 여인에게 어느 날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 보면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여인이 있는데 2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강좌기를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 했습니다. 세상 백방으로 이 사람의 몸을 고쳐보려고 12년 동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어디가 쏟아부었습니까? 자신의 몸을 고치려고 사방을 찾아다니면서 좋은 약은 다 썼을 것이고 많은 의원에게 많은 돈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혼만 더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그러면서 아무 효험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마가복음 5장 27절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이 땅에는 분명 두 개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마귀의 소리가 있습니다. 진실한 소리가 있고 거짓된 소리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마귀의 소리가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이 땅에는 두 가지 소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세상 소리를 들으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축복입니다. 이 여인에게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하게 소리를 들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적극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성경 공부만 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성경을 몰라도 단 한 말씀이라도 믿고 순종하는 사람, 오늘 그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한다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일하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혈류증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바로 행동합니다.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누워 있어야 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당시에 유출병 환자는 격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다른 곳에 이 사람들은 격리가 되어서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오늘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저는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바로 행동을 옮기면서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열 가지 그런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분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오랫동안 쌓였던 고질적인 내 가정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혈류증 이 여인처럼 12년 동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단결하면서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진 재산마저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내가 세상 어떤 지식을 가지고 세상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 문제는 결국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가 끌어안고 이 자리에 와 계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 옷가에 손만 대어도 자신의 몸이 치료될 걸로 믿고 주님 뒤로 가서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결론적으로 오늘 주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나갔는데 성경은 강조하기를 마가복음 5장 34절은 주님 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 얼굴을 돌아보신 적이 없습니다. 이 여인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 옷가에 손을 대고 믿음으로 손을 대는 순간 주님의 능력이 나가면서 이 여인이 몸이 치료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병에서 놓여 건강해졌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구원받은 여인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여인이 오직 예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이름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나왔을 때에 그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인정하셨던 것은 가장 먼저 무엇을 받았습니까?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 이름을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예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 오늘 세상 방법이 아닌 12년 동안 내 고질적인 문제가 내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천근만근 같은 응어리진 이 고난에 이 마음의 무거운 쇳덩어리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속에 있는 이 아픔의 상처가 오늘 주님이 나를 이 상처를 꺼지며 내주셔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은 오늘 구원의 자리에 이 자리에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무려 지금까지 6.25 전쟁이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무려 지금 반세기가 훨씬 넘어갔는데 아직도 남북은 갈라져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민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리가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민족이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소문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 민족의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 하나님 이 민족이 가장 축복받은 평화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 길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라는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없고 때로는 믿음이 약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연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축복에 합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여인이 예수 소문 듣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은 자신의 몸이 12년 동안 고통받던 자신의 몸이 치료왔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바로 오늘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혈주증 여인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구원받습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치료받습니다.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나온 문제, 묵었던 이 문제, 해결되지 않던 문제, 세상 방법으로 도저히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오늘 밤에 주님은 반드시 해결하실 텐데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나에게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오늘 반드시 해결하시는 문제는 주여 이 시간 내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내 가지고 환경이 병든 것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는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마태복음 12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어떤 질병이라도 성경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병을 다 고치신다고 말씀했으니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몸속에 고통을 받는 것들이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라도 내 몸속에 내가 어떤 병이 내 몸속에 자라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질병이 있든지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치시는 주님께서 이 밤에 믿음 가지고 나온 이 성도에게 이 질병이 다 깨끗하게 치료받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고침 받았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그 자리에 치료받습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세요. 죽은 나사로, 썩은 냄새라는 나사로도 주님 말씀 한마디에 살아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선천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맹이 되었던 한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예수 이름 앞에 이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적사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세 번째,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 소문 듣고 오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첫 번째 그는 구원 받았고 두 번째는 치료 왔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이 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12년 동안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12년 만에 순간적으로 그것도 시간이 하나님께서 시차를 두지 않습니다. 적극 치료되는 우리 현장, 바로 이 현장이 그 혈류증 여인에게 치료받은 현장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주여 이 현장에서 오늘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현장은 바로 기적의 현장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는 어떤 이름입니까? 치료하시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기적의 이름입니다.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 만나면 내 인생은 변화되기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장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바다도 길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 요단강도 길 만듭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하신다면 하늘에서 불도 내리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이 축복의 현장이 바로 오늘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오늘 이 사람은 어떠한 축복을 받았을까요? 예수 소문 듣고 예수 이름이라는 그 소리 하나 때문에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왔을 때 네 번째 그 능력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12년 동안 고통받던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 옷가에 손만 대어도 자신의 몸이 치료될 것을 믿고
주님 정면으로 나가진 않고 주님 뒤로 가서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성경 강좌기를 마가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능력이 어디로 나갔습니까? 이 여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이 여인에게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 몸을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전혀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간 이 여인밖에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에게만 능력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성경 강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내게 능력 주세요.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식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도 나는 더 월등하게 오늘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여, 그렇다면 이 자리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믿음 가지고 왔어 보니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이 여인에게 온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따라하세요. 부활의 예수를 만났습니다. 과연 이 여자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까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입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12년 동안 이 여인은 어쩌면 가족들과 격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당시엔 더 이상 처방약이 없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여인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에게 예수를 만나면서 믿음 가지고 주님 만났더니 죽을 목숨이 살아났습니다. 이 여인은 부활의 축복이 이 여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모닥불처럼 활활 타오르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바람 앞에 촛불같이 꺼질 듯 말 듯 하는 이런 풍전등화 같은 인생의 위기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주님을 만났더니 나는 다시 한번 가장 왕성하게, 가장 활활 타오르는 내가 불꽃 같은 인생으로 하늘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있습니다. 이 말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적용한다면 나는 망해도 흥하겠고 나는 실패해도 성공하겠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부활의 종교입니다. 결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끝장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 이젠 다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주여, 이 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면 분명히 이 자리가 예배 자리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10편 50편 5절로 말씀합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제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제사로 언약했다는 것은 예배 자리로 모아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 찾는 예배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내 가정 환경이 점점 아버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하나님 믿음 가지고 왔사오니 나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아닌 사람은 한 가지 우리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절망이란 말을 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갈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축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결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 산자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지옥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은 생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절은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은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이 민족이 어디다 소망을 두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가장 중요한 소망은 예수입니다. 오직 주님께 돌아가면, 오직 주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 주님은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한국 교회를 축복할 것이며 우리의 가정을 축복할 것입니다. 거기 가서 우리 민족의 소망이 되시는 나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크게 하세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리고 따라하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낙심이란 것은 항상 찾아옵니다. 염려도 찾아와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낙심하게 만들고 염려 불안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하노니 이 더러운 내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는 허감의 권세여 물러갈지어다. 쫓아버려버리고 반드시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대로 해주십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이쪽 보거나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여덟 번째는 오늘 혈족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믿음 가지고 나왔는데 이 믿음 가지고 나왔더니 주님으로부터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너요 건강할지어다. 엄청난 축복이옵니다. 딸이라고 그러십니다. 구원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 병에서 너였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병에서 여인은 자유해져 버렸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시간을 초월하세요. 모든 환경을 갑자기 초월시킵니다. 이 초월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 옷까지 손대었을 때 주의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는데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에
혈루근원이 곧 마름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시 말라버립니다. 시차를 두고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치료되어 버립니다. 오늘 이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확실한 믿음만 가지고 나오면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 앞에 기도받지 않아도,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지 않아도 이 여인의 믿음은 확실한 믿음입니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나요? 내가 주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 몸은 치료받는다는 믿음입니다. 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옷가에 손대었을 때에 혈루 근원이 몸 밖으로 흐르던 피가 즉시 멈춰버립니다. 시간을 두고 주님께서 치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특별히 여러분 몸속에 특별히 내 몸을 결핍했던 온갖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성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고혈압, 당뇨, 부인병, 그리고 관절, 그리고 두통, 오늘 불면증, 오늘 불면증 걸린 사람은 잠이 안 오니까 오늘 차례가 나온 거예요.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문제들이 오늘 혈류증 같은 이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즉시 오늘 이 자리에 깨끗하게 치료되는 것을 오늘 믿는 여러분에게 하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즉각즉각 치료하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역시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남인수 안전병에 된 자가 베드로 요한 두 종을 통하여 40여 세가 된 이 사람을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잡았더니 이 사람의 시차를 두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즉시 일어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무엇이 주저앉아 있습니까? 선천적으로 여러분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안전명예 같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러한 것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가정에 주저앉아 있는 것들이 일어나는 이 축복의 기적이 이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홉 번째는 예수 이름 속에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은 천국입니다. 천국의 축복이 주어져요. 이 여인은 천국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으니 이 여인은 분명 천국의 자녀로 거듭나버렸습니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열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되었다 그래요. 영원한 생명의 축복. 이 땅을 떠나면 우리 영혼이 저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오늘 혈루증 여인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님 말씀하기를 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이 예수님이 되십시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항상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정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민족, 열방의 최고의 강대국, 가장 축복받은 땅,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민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끝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강조하기를 그 이름으로 누구 이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이 땅 떠날 때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우린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우리 민족 지금까지 강하게 붙들어 주셨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에 한국 교회가 기도가 있었기에 이 민족은 하나님 붙들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강한 나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나라가 진통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진통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비 온 뒤에 땅은 더 굳어집니다. 쇠는 두들길수록 강해집니다. 큰 먹구름이 덮일수록 큰 비가 내립니다. 우리는 내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가장 평화스러운 나라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는 오늘 축복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